짜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릭타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울트라 드래곤인데요. 울트라 드래곤은 제가 레고 정품도 갖고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이제 중국제 제품을 한번 사봤습니다. 가격은 35,000에서 5만원 정도 한것 같은데, 저는 한 4만원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네요. 피스 수는, 989피스로 약 1000피스 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는 레고랑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품의 브릭 질하고 날개 질이 어떨지 그 위주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얼른 조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박스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렇게 박스 안에는 4개의 봉지가 있고,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굉장히 구겨져 있고, 질감이 그렇게, 레고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구겨지고 한 게, 포장 상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브릭들은 1번, 2번, 3번, 4번으로 크게 나눠져 있어서 조립하기 되게 편할 것 같고요. 스티커도 들어있는 거 보니까는, 조립하는 데 있어서 좀 정교함을 요할 것 같습니다. 얼른 조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다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레고 정품이고, 하나는 중국제 제품인데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를 거 없이 굉장히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 만들면서 느낀 점이, 레고도 만들어 봤고, 중국제도 만들어 봤지만은, 그 차이점이, 조립감은 솔직히 좀 있지만, 성인분들은 뭐, 중국제를 조립하더라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레고랑, 그 다음에 중국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는데, 정답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먼저 날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한쪽 같은 경우는 약간 불투명색의 날개고, 하나는 굉장히 진한 날개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스티커 제품도 이게 이쪽 왼쪽 제품이 좀더 진하고, 오른쪽이 이제 왼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옅어 보여요. 뭐둘다 진하긴 한데, 막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느 게 레고 정품 같나요? 날개 가지고는 잘 모르시겠죠? 그럼 브릭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꼬리 쪽을 보시면은 오른쪽은 약간 투명한 뭐 에메랄드빛 초록색인 반면에, 왼쪽도 약간 좀더 옅은 뭐 초록색깔 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투명 브릭에서 좀 많이 색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불의 용도 약간 빨간 붉은 빛을 많이 도는 반면에, 이 오른쪽 제품 약간 주황색 색깔을 좀 많이 띱니다. 그리고 다를 게 없어요. 전부 동일하고요. 그 외적으로는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뭐 브릭의 상태가 뭐 이쪽은 좀더 진한 노란색이라든지, 살짝 옅은 노란색이라든지, 뭔가 전체적으로 색감이 왼쪽이 살짝씩 옅습니다. 조립법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느 게 정품 레고 같고, 어느 게 중국제 같나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른쪽이 레고고, 왼쪽이 중국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은 레고 각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레고. 뭐 화면상에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레고 이렇게 있는데, 왼쪽은 스터드 부분에 레고 각인이 없어요. 이런 걸로 찾을 수 있는데, 뭐 색감에 대해서는 솔직히 중국제가 날개 색상도 더 이쁘고, 색감적인 면에서는 왼쪽이 더 레고보다는 이쁘다고 볼수 있는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레고는 이렇게 자립이 좀잘 가능한 반면에, 중국제는 자립이 조금 잘 되네요? 아까 전에 안 그랬는데? 뭐 이거 좀 케바케인 것 같고, 뭔가 브릭이 있어서, 이 뿔도 보시면은, 뭔가 이게 슬렁슬렁 잘 빠집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지만 뭐 레고 같은 경우는 단단해서 절대 빠질 일은 없고요. 어떤 브릭 간에 있어서 이게 단차가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립면하고 완성된 수는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 가지고 놀거나 장식용으로 이용할 거라면은 뭐 중국제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음에 피규어부터 한번 볼게요. 네, 피규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앞에 지나가는 뭐 이게 뱀 무늬의 그 피규어랑, 이제 가마돈, 그리고 뭐 마스터우, 그다음에 로이드, 뭐 각종 계열의 이제 닌자고 피규어가 한 6개가 있는데요. 피규어 프린팅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팔이나 무기류를 끼고 움직이기에는
부러질 것 같이 뻑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만약에 이걸 갖고 논다면은 뻑뻑해서 손이 되게 아플 수도 있고요. 손을 끼는 데 있어서 레고랑은 다르게 굉장히 끼는 데 아팠습니다. 조금 어른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고요. 벌크 같은 부분은 뭐 별거 없기 때문에 뭐 특징적인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슈터를 쏠수 있는 그런 기믹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람이나 동물한테 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품을 산다면은 미니피규어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이 끼는데 굉장히 아프고 헐렁거린 부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뻑뻑해서 성인 저도 아 이거 끼다가 손이 엄지손가락 구멍 나는 줄 알았습니다. 비교했을 때는 뭐 미니피규어는 레고가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래간만에 대형 제품을 리뷰하기 때문에 한 손으로 찍고 한 손으로 리뷰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와, 울트라 드래곤 굉장히 크기도 크고 그 품격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들면서 재밌었습니다. 레고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이 울트라 드래곤 벌크만큼은 막 갖고 놀고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면은 뭐 중국제가 괜찮지만은 미니피규어적인 면에서 굉장히 극악의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한 5만 원 정도 솔직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은 5만 원을 더 주고 정신건강을 챙기는 게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울트라 드래곤이 단종되기 전에 한번 빨리 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